이상이 혈압을 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 혈압, 약을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으면서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혈압이 약을 먹어서 조절이 잘안 되는 분도 있지만, 조절이 된다고 해서 혈압으로부터 염려를 이제 떨쳐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혈압이 한 180까지 올라가는 분이 있는데 혈압약을 먹어서 120으로 조절이 됐어요. 조절이 안 되는 것보다는 다행이지요. 그런데 약을 먹어보신 분은 알지만 어느 한순간은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날도 있고 또약 먹는 걸좀 잊어버렸기 때문에 올라가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리 120으로 보통 때 혈압이 유지가 됐다 할지라도 그중에 어느 한순간 조절이 안 돼서 한60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은 180에서 60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240까지 올라가면 터집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일평생 먹으면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터지는 사람도 있고, 조절이 잘 됐는데도 터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게 먹으면서 혈관 터질 염려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혈압이 정상이 되도록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가능할까? 얼마든지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혈압약보다 더 혈압 낮춰주는 음식들로 연구 결과 발표된 것들을 모아서 10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혈압을 조절해 주는 음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그 음식들을 뭐 하나만 먹을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먹으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혈압이 조절이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시한폭탄과 같은 혈관이 터지는 일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연구 결과들을 좀 한번 살펴봅니다. 혈압을 약을 의지하지 않고도 약 못지않게 아니 약보다 더 강력하게 혈압을 떨어뜨려 주는 식이요법은 무엇인지 여기 2020년 8월 26일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혈압 강하를 위한 식이요법 중재 약이 아니고 어떤 식이요법 음식을 먹었더니 여기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그중에서 대쉬 다이어트. 대쉬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다이어터리 어프로치 투 스탑 하이퍼텐션. 고혈압을 멈추게 접근하기 위한 식사라는 거예요. 그런 오늘 배우는 내용을 바로 이 대쉬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혈압을 떨어뜨려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항고혈압제와 동등하게 효과적이다. 약을 먹은 것과 거의 똑같이 혈압이 떨어진다 그랬고 또 훨씬 더 크게 혈압을 낮춰줄 수 있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먹는 것이 아니고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음식들을 잘 갖춰서 먹어주면 오히려 혈압약보다 더 혈압을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압이 한 번씩 120으로 약 없이 조절이 됐는데 한번 올라가서 180이 됐다. 60이 올라가서. 그래도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논문을 다시 요약을 해보면은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이걸
잡식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최고 혈압이 4.8 정도 평균 더 낮았고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이완기 혈압도 2.2 정도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채식 중에서도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강력한 음식들을 잘 조합해서 먹는 대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수축기 혈압이 11 정도가 더 낮다는 것입니다. 또 밑에 있는 이완기 혈압도 평균 3 정도가 더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정도 되면은 약을 먹는 거 못지않은 효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쉬 다이어트는 혈압약 못지않게 강력하게 자연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논문에서는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효능이 있다라고 밝혀진 과일, 야채, 통곡 식사를 주로 먹도록 하고 혈압을 높여주면서 혈관에 지방이 끈적끈적하게 흐르도록 해주고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을 달라붙게 해서 동맥 경화증이 찾아오게 하면서 혈압이 근본적으로 높아지게 해주는 붉은 육고기 또 설탕,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은 먹지 않도록 해주면은 혈압약 없이도 얼마든지 혈압이 조절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 풀떼기 먹는데 어떻게 해서 혈압이 낮아질 수 있고 조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가? 그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면은요.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겼을까?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든지 안 먹어도 많이 합성이 되든지 그러나 콜레스테롤 수치만 높다고 해서 혈압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 결과는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 할지라도 혈관에 굴러다닌다면 혈관 점막이 매끈매끈한 것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쭈루루루 흘러가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콜레스테롤에다가 활성산소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LDL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와 손을 잡아요. 그러면 이것을 산화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활성산소가 달라붙은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점막세포를 녹슬게 해요. 또 염증을 만듭니다. 또 찢어내요. 그러면서 혈관 점막을 찢고 혈관 점막 밑으로 스며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혈관 벽을 지키는 면역세포가 이상한 놈들이 막 담을 허물고 남의 집으로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너희들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그러면서 단핵구 같은 면역세포가 요놈들 매운맛 좀 봐라. 그러면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무기를 따다다다다다 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은 혈관 점막 밑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면 이 쓰레기를 또 청소해주는 면역세포, 마이크로파지라고 하는 대식세포가 달려와서 단핵구가 싸우다 죽은 것도 시체죠. 쓰레기예요. 얘도 먹어버리고. 그리고 또 여기 산화 콜레스테롤도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먹은 쓰레기들이 혈관 점막 밑에서 막 부글부글 쌓여요. 그래서 이것이 꼭 거품처럼 생겼다 그래서 폼셀, 거품세포라고 불러요. 혈관 점막 밑에
염증과 면역세포 죽은 쓰레기들이 막 거품처럼 드글드글드글 쌓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 점막이 부풀어 올라오겠죠. 그러면 혈관 속에서 볼 때는 혈관이 좁아질 거예요. 그리고 혈관 점막 밑에 콜레스테롤과 여러 가지 염증들이 막 덕지덕지 쌓이다 보니까 혈관 동맥의 벽이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유연성이 사라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동맥 경화증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혈관은 딱딱하게 굳었지? 또 혈관 안에 피가 흘러다니는 통로는 이게 부풀어 올라왔으니까 좁아졌지? 그럼 좁아진 혈관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품어주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게 품어주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게 품어줬더니 혈관에서는 확장이 되면서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고혈압은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혈관에 덕지덕지 쌓이도록 만들어주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고 아니면 유전적으로 별로 안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몸에서 많이 합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다 스트레스도 받고 활성산소가 많이 나올 때에 이런 혈관 밑에서 메커니즘들이 진행이 되는데 혈압이 높아지다 보면은 딱딱하게 굳은 혈관 벽이 늘어나지 못하고 얘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혈전, 이 피떡이 터져 나와서 혈관 속에 흘러다니다가 뇌혈관에서 딱 막힌다. 요것을 우리는 뇌경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딱 막히니까 그 다음 뇌혈관에서 피가 흐르지 않고 산소가 흐르지 않으니까 4분만 지나면 뇌세포는 죽습니다. 그 뇌세포에서 오른손 움직여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곳이라고 하면 오른손이 안 움직이는 반신불수가 오는 거예요. 말을 하게 하는 왼쪽 뇌 부분에서 터졌다 그러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먹고 아무리 혈압을 120에 80으로 조절이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은 조절이 안 되는 게 있어요. 180을 아무리 혈압약으로 120까지 잘 조절을 해주고 산다 할지라도 약을 한번 잊어버리고 안 먹었다든지 늦게 먹었다든지 분명히 어느 한순간은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순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신경 쓸 일이 많아져서 확 올라가면은 180에서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한 60만 올라가도 240까지 올라가고 그 순간 뇌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이것은 뇌출혈이라고 부릅니다. 뇌출혈, 뇌경색을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약을 먹어서 조절이 잘 된다고 해도 100% 완전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안 먹어도 120에 80 일정하게 조절이 되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오늘 이 저녁에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이 동맥경화증으로 딱딱해진 혈관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혈관이 늘어나지 못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약을 먹어가지고 혈관에 흐르는 물을 오줌으로 빼게 하는 게 첫 번째 혈압약 아니겠습니까? 여러 종류의 혈압약이 있지만 요 근본적으로 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은 그대로 두고 그냥 오줌으로 물만 빼서 혈압을 강제로 떨어뜨려준다. 그래도 원인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활성산소와 LDL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은 이 LDL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육식은 멈추고 그리고 이미 여기 쌓인 산화 콜레스테롤을 녹여줄 수 있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혈압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은 적은 음식. 그러면서도 또 이미 혈관벽에 쌓인 산화 콜레스테롤은 다 녹여서 청소해 줄 수 있는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들을 먹어주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 어렵지 않은데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혈압이 떨어진다는 것인가?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것이 채식입니다. 항산화제 중에서도 대표적인 에이스 3인방을 좀 찾아보면은요, 혈관 벽에 달라붙어 있는 산화 콜레스테롤을 녹여줄 수 있는 항산화제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은 에이스 중에서 A입니다. 비타민 A. 여러 식물 속에 노란색이 좀 들어있는 것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고 얘가 비타민 A로 몸속에서 변해요. 그래서 채소를 즐겨 먹으면 항산화제 에이스에서 A,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에이스에서 C는 비타민 C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또 각종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또 에이스에서 E는 비타민 E입니다. 채식 중에서 각종 견과류를 먹으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아무거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항산화제의 에이스 3인방이 매일 나오도록 식단이 짜지는 것입니다. 동아그룹의 김광수 회장님이 집안 전체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이에요. 자기 형제들 다 여기 왔는데 다 100kg가 넘습니다. 체중이. 그 형제들의 아들, 조카들도 여기 다 왔다 갔는데 조카들도 다 100kg가 넘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부터 전부 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와서 약을 먹지 않고서도 혈압을 정상으로 낮춰주는 대쉬 음식을 먹고 이미 혈관에 쌓여있는 그 산화 콜레스테롤과 쓰레기들을 청소해주는 오토파지 디톡스를 하면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약을 끊고 혈압이 정상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은 부정맥으로 여기 인공심장 박동기를 달아야 된다라고 날짜까지 받아놓은 분이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을 받지 않고서도 부정맥도 깨끗이 치료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됐어요. 과연 무엇을 먹길래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오늘 혈압약보다 더 강하게 혈압을 낮춰줄 수 있는 10가지 식품을 연구 결과를 다 찾아가지고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만이 아니고 10가지나 되니까 계절별로 돌아가면서 먹다 보면은 혈압이 얼마든지 정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포도가 혈압을 낮춰주는 강력한 식품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을 봅니다. 여기 Experimental Biology 이 논문 2009년 4월 달에 미국 미시건 대학의 심혈관 병원의 미셸 시무어 의사 연구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쥐를 이제 어떤 쥐를 선택을 했는가 하면요, 소금을 먹으면 좀 짜게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유전적인 쥐를 선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짠 거 먹어도 혈압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짠 것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위해서 소금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쥐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8주 동안 짠 음식을 먹였더니 이 쥐는 짠 거 먹었으니까 혈압이 올라갔겠죠. 혈압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고혈압 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의 쥐에게는 똑같은 소금을 같은 양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먹였어요. 고혈압 약을 줬습니다. 그럼 혈압이 좀 컨트롤이 되겠죠. 그래서 소금만 먹고 약을 안 먹은 쥐들보다는 18주 뒤에 보니까 혈압이 상당량 적어졌어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압만 문제가 아니고 이걸 뿜어주는 심장까지 같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혈압약은 강제로 혈압을 낮춰주는 약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심장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혈압약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마른 기침 나오는 부작용, 뭐 별의별 부작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은 짠 것을 똑같이 줬는데 혈압약은 안 줬어요. 대쉬 음식 중에 하나인 포도를 먹인 겁니다. 전체 먹는 음식 중에서 포도 가루를 3% 정도 먹였어요. 그러고서 18주가 지났는데 혈압약하고 거의 똑같은 정도로 혈압이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뭐가 더 있었는가 하면 심장 기능이 혈압약을 먹은 쥐보다도 현저하게 적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심장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쪽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포도를 먹는 것. 이것은 민감요법이 아닙니다. 여기 미시간 대학의 심혈관 병원의 의료진들의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음식을 잘 골라서 먹으면 약 못지않게 혈압이 떨어지게도 만들 수 있고 보너스로 심장이 더 건강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오늘 강의 잘 듣고 맨날 포도만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거 열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혈압을 잘 조절을 해준 이유가 뭔가 하면 혈압약은 딱 강제로 혈압만 떨어뜨려 주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포도는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글루타치온 수치가 막 높아져. 항산화제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가 혈압을 높여주는 근본적인 원인인 활성산소를 청소해 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원인을 제거하면서 혈압도 떨어지고 또 심장도 그 기능을 젊어지게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두 번째는 당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당근이 또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당근은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당근을? 영어로 당근을 뭐라고 불러요? 캐롯. 왜 캐롯일까? 캐로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라 캐롯이에요. 노란색을 띤 식물 속에 베타캐로틴이 많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베타캐로틴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베타캐로틴이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 일단 혈압이 생기려면 혈관 안에 있는 점막이 활성산소로 찢어져야만 동맥경화증이 생기면서 혈압이 높아지는데 당근을 먹으면 그 속에 있는 많은 베타캐로틴이 특별히 점막에서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주는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혈관 점막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동맥경화증을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혈관 점막 밑으로 그 산화 콜레스테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면서 근본적으로 혈압을 생기지 않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이미 생긴 혈압들도 치료하면서 떨어주는 그런 음식이다. 네. 또 세 번째는 샐러리 아시죠? 샐러리가 연구 결과는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놀라운 식물입니다. 이 샐러리 속에는 프탈라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프탈라이드는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동맥 경화증이 좀 치료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혈관이 신경만 써도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콜레스테롤 많이 쌓여도 딱딱하게 굳어서 동맥경화증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고혈압이 오는 것인데 이 음식 속에 들어있는 프탈라이드는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니까 좀 그냥 부드럽게 늘어나서 터지지도 않고 그렇게 압력이 세지지도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프탈라이드는 스트레스 받을 때에 나오는 카테콜라민을 낮추어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막 열받아가지고 보통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걸 먹는 사람들은 그때 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게 해주면서 혈압이 안 올라가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New Look at an Ancient Remedy라고 하는 예전부터 아 뭐 뭐에는 뭐가 좋대더라 이렇게 내려오는 민간요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요것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그 논문에 1992년 6월 9일자에 발표된 게 있는데 샐러리 4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정도 양이에요. 100g을 이제 먹었더니 일주일 뒤에 최고 혈압이 12% 내지 14%가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콜레스테롤까지도 7%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샐러리는 좀 고유의 향이 납니다. 바로 세단올리드라고 하는 향이 나는데 이 향 자체가 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또 스트레스성 혈압까지도 낮춰주는 음식으로 밝혀졌어요. 자, 이제 네 번째는 정말 정말 강력한 혈압약보다도 더 강한 식물이 있는데 비트입니다. 비트 뭔지 아세요? 속까지 빨간 무. 자, 활성산소와 콜레스테롤이 만나면서 결국은 혈압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는 항산화력이 강한 음식을 먹으면은 혈압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흔히들 항산화 식품 중에서 유명한 파프리카, 흑미, 자색 고구마 이 식물들이 항산화 식품으로 유명한데 항산화력이 보통 30% 내지 45% 정도 들어있어서 아주 강력한 항산화 식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비트는 항산화력이 얼마나 되나? 84.8%로 나옵니다. 그 모든 식품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는 능력이 84.8%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국 런던 퀸 메리 의과대학의 여기 알루왈리아 교수 연구팀들 의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하이퍼텐션 이 고혈압에 대해서 발표하는 논문에 발표를 했는데 비트를 250ml 정도 한 잔 주스를 짜서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잔을 마셨는데 이 비트 속에는 니트로글리세린 심장 안 좋은 사람들 뭐 빨간 약 하나씩 가지고 다니죠. 쓰러지면 혓바닥 밑에다 넣어라. 안 넣으면 죽고 그 넣으면 살 수도 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산화질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산화질소가 딱 들어가면 얘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일을 해요. 피떡이 딱 막혀서 쓰러졌는데 그걸 먹으면 딱 늘어나니까 피떡이 지나가 버리면서 혈관이 뚫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산화질소가 천연으로 비트 뿌리에 엄청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그걸 먹었더니 확장이 되면서 마신 지 1시간 이내에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시간 내지 4시간 될 때까지 혈압이 계속 떨어져요. 한 번 떨어진 혈압은 24시간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은 야, 이거 혈압약보다 더 강력하네. 부작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도 다 좋아지게 해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식이요법의 파워가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하면은 굉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 양파를 먹으면 혈압을 떨어뜨려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영국의 식품연구소의 폴 쿠른 박사님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양파 하루에 한 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정도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양이죠. 100g. 그 정도만 먹어도 혈압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니까 퀘르세틴이 양파에 많이 들어있어요. 양파 중에서도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 노란 껍질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벗겨서 버리죠. 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잘 껍질 벗겨서 그 양파 망에다가 모아놓고 나머지는 속은 또 먹으면 속에도 물론 있지만 노란 껍질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노란 껍질을 모아서 이제 물에 데립니다. 물에 데리는데 먹기 힘들어요, 맛이. 그래서 대추나 감초를 넣고 데리면은 먹을만 해요. 그래서 물 대신에 그걸 마셔주면은 그 퀘르세틴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혈압의 원인인 동맥경화증, 바로 산화 콜레스테롤을 강력하게 녹여서 청소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제일 큰 한의과 대학에서 특별히 한방 식이요법학을 여러 해 동안 가르쳤었는데 그때 학생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아, 제가 기가 막힌 고혈압 치료 비방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거 아무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총장님의 그 대학 총장님에게 하나 가르쳐줬고 저에게 가르쳐줄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이분은 혈압이 너무 높아서 목회를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또 그냥 지내기는 뭐하고 그래서 한의대학을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한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 힘은 없어요, 건강이. 그냥 한두 과목 듣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식이요법, 동의보감을 많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서 혈압에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자기가 직접 먹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게 뭔가 하면은 양파 껍질이었다는 거예요. 삶아서 그 물을 먹었대. 약 다 끊고 정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요 양파 속에는 페쿠친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페쿠친은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힘이 있는 성분이에요. 분해해서 혈관에서 청소해가지고 버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동맥경화증 치료되고 심장에 있는 동맥경화증 치료되면은 협심증 치료되는 것이고 뇌의 혈관 또 콜레스테롤 청소해주면은 뇌경색 치료해주는 치료 성분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양파 속에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소판이 많아지면 피가 떡이 되는 거죠. 그 피떡이 막으면 뇌경색이에요. 그런데 그 혈소판의 그 응집을 억제해주고 피떡을 녹여줍니다. 그러면서 모세혈관이 또 확장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해요.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은 혈압은 올라갈까요, 낮아질까요? 물 호수를 손으로 막 움켜쥐면은 여기서 압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죠.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 중에는 혈관 이완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파 속에 있는 프로스트글란딘이라고 하는 성분은 모세혈관을 이완시켜줘서 그 자체가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건 천연 고혈압 치료 식품이 될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사과 역시 2008년도에 발표된 실험생물학회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확장기 혈압, 최고 혈압이 36%나 더 낮아졌고, 이완기 혈압은 30%나 더 낮아지는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과를 많이 먹는 사람, 즐겨 먹는 사람들은 허리 둘레가 21%나 더 감소됐어요. 비만이 또 고혈압의 원인인데 이것을 치료해 줍니다. 또 대사증후군,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은 먹은 음식이 대사가 제대로 돼서 에너지가 되지 않고 우리 몸 어디엔가 막 쌓여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사증후군이 바로 27% 정도나 낮아지게 만들어주는 식품이다. 일곱 번째, 감잎차 혹시 들어보셨어요? 얘가 혈압 환자들에게 좋습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 감잎에는 비타민 C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맛이 어떨까요? 비타민 C 맛이 어떨까요? 시큼하고 색깔은 무슨 색일 것 같아요? 노란색일 것 같아요? 비타민 C 알약 장사한테 다 속은 겁니다. 비타민 C는 색이 없어요. 비타민 C는 맛이 없습니다. 감잎 씹어 먹어 보셨어요? 아무 맛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C가 엄청나게 들어 있고, 흔히 레몬에 많이 들어 있다고 그러지만 레몬보다도 비타민 C가 20배 이상 더 많이 들어 있어요.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이 산화 콜레스테롤을 풀어서 청소해 주면서 혈압을 치료해 주고, 혈관 벽을 또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터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이 감잎은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레몬보다도 20배가 많이 들어있어서, 요것을 막 봄에 새잎 나올 때 따가지고 이 수증기로 딱 한번 펄펄 끓어 수증기가 나올 때 잠깐 한번 죽을 정도로 쪘다가 이것을 잘 잘라서 응달에 말리면 천연 감잎차가 돼요. 비타민 C는 열에 약하니까 펄펄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마시면 안 됩니다. 차라고 해도 그냥 따뜻한 정도, 40도 내지 70도 정도의 물에다가 감잎 넣어가지고 그물 마시면은 비타민 C 차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청국장이 또 강력한 혈압 강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요즘 집에서도 청국장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죠? 너무 짜지 않게 청국장 만드는 기계도 뭐 아주 싸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호서대학의 김한복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청국장은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나오죠.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 있는데, 청국장 콩 20g만 먹으면,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20g만 먹으면은 ACE, 혈압을 높여주는 ACE를 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축기 혈압이
14 정도가 떨어지고 또 한 번 떨어지면 10시간이나 지속이 된다. 혈압약보다도 강력하다는 거예요. 짠 청국장 말고 집에서 어떤 첨가물로 넣지 않은 그런 이 청국장을 매일 한 수저씩 어떤 방법으로든지 먹어주면은 혈압 환자들에게는 혈압약입니다. 자, 이 콩이 청국장 이 콩이 얼마나 혈압을 많이 떨어뜨려 주는지, 혈압 청국장뿐만 아니라 일반 콩도 혈압을 떨어뜨려 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이 논문집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폐경기 여성들 혈압이 자꾸 올라가죠. 열받치면서. 그래서 폐경기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교차 실험을 했어요. 가장 정말 엄격한 실험을 한 거예요. 하루에 콩 단백질 25g씩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8주 동안 지켜본 다음에 알아보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그 콩을 먹은 사람들은 먹지 않은 그룹보다도 콜레스테롤이 11%나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 9.9%나 떨어지고 이완기 혈압도 6.8%나 떨어진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쓴 연구자들은 야, 요 정도 되면은 혈압 약하고 조금도 뒤지지 않는 정도의 혈압이 떨어지는 효능이 있다.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요걸 계속 잘 맞춰서 먹으면은 혈압약 끊고서 무조건 혈압약 끊으라고 무식하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혈압이 높으면은 조절이 안 되면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니까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혈압약 먹지 않고서도 120에 80으로 조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마씨가 혈압을 떨어뜨려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마씨는요, 전체의 41%가 지방입니다. 지방산이에요. 그 지방 중에서 57%가 그 유명한 오메가3입니다. 41%에 57%니까 아마씨 전체 중에서 23.4%가 오메가3 지방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 중에서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챔피언입니다. 등푸른 생선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자꾸 생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수은으로 바닷물이 오염이 되어 있고 중금속으로 오염이 되어 있고 수많은 환경 호르몬으로 오염이 되어 있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이 되어 있어서 이 생선으로 오메가3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산하지 못한 다른 쪽의 부작용이 엄청나게 밀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돼요. 등푸른 생선보다도 이 오메가3가 아마씨에는 7배나 더 많이 들어있고 고등어보다도 44배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끼에 밥 먹는 수저로 한 수저 정도씩 먹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메가3는 염증 4개 물질을 제거해줍니다. 혈관의 염증을 치료해주는 거예요. 또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고 혈압이 떨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백투에덴에서는 이 혈압을 떨어지게 해주는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중에 먹는 거 하나만 얘기했는데도 그것만 잘해도 떨어지겠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이고 백투에덴에서는 오토파지 원리, 운동의 원리, 찜질의 원리 뭐 수많은 것들을 패키지로 다 한다고 하면은 혈압이 안 떨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얼마든지 자연적으로 혈압이 떨어지고 언제 자다가 혈관 터질까? 뇌졸중 올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일학 대표 부부가 이 프로그램에 여러 번 오셨어요. 그런데 이 박일학 대표는 유전적으로 굉장히 높은 고혈압 환자입니다. 약을 벌써 몇십 년 먹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했더니 약을 끊고 혈압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우자는 뚜심한 저혈압입니다. 똑같이 먹었는데도 이분은 혈압이 올라가서 정상이 됐어요. 백투에덴은 무조건 일방향으로 낮아지게 하든지 높아지게 해주지 않습니다. 정상으로 가게 해요. 정상보다 높으면 정상이 되게 낮아지게 하고 정상보다 낮으면 올라가서 정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큰 회사를 경영을 하는데 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두 명씩 세 명씩 돌아가면서 여기 백퇴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너희들 가봐라. 일주일 쉬어도 월급 다 줄게. 유급 휴가 주겠다. 그래도 처음에 잘 안 가더래.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면 일주일 쉬어도 월급 주고 백퇴된 프로그램 참여비도 다 대줄게. 그랬더니 안 올 이유가 없죠. 돌아가면서 거의 전 직원들이 여기를 왔다 갑니다. 그런데 가면은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정말 큰 절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뭐 어디 기부금도 내고 뭣도 많이 좋은 일 많이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보람 있는 돈은 자기가 처음 써봤다는 거예요. 자, 오늘 얼마든지 여러 의학적인 연구 결과로 증명되는 내용으로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천연 음식을 먹으면 약 없이도 얼마든지 혈압이 조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것을 꼭 실천해 보시고 단지 요 먹는 파트 하나만 가지고 혈압이 완전 정복이 되지는 않으니까 백퇴된 프로그램에 한번 휴가 내서 오셔서 한 사이클이라도 제대로 한번 통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체험하고 배우시면 혈압 정도는 뭐 얼마든지 약 없이 정상이 되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사시면서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